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장안의 화제는 장영하 변호사가 쓴 책이 화제입니다. 사람들 만나면 이 얘기가 단연 화제의 중심이더군요. 책 제목은 굿바이 이재명. 굿모닝 이재명이 아니라 굿바이 이재명. 이재명은 어디론가 떠나버려라. 그래서 굿바이, 잘 가. 더 이상 중앙 정치에는 얼굴 내밀지 마. 이러는 거죠. 굿바이 이재명. 책 내용은 이재명이 권력을 이용해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의혹. 그 다음에 이재명의 측근들, 그의 가족들이 성남시 공무원의 특혜 취업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뭐 공정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다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일 뿐이다. 그다음에 그이 책은 첫 대목이 그 이재명 후보의 형수 찢 어쩌고저쩌고 그 욕을 들어야만 했던 그 형수 이름이 박인복 씨입니다. 이 형수가 하는 말로 이 책은 시작을 합니다. 더는 권력 가진 거짓말쟁이가 영웅이 되는 비극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한다. 거짓말쟁이, 권력자가 영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시동생 이재명을 직격탄을 날리는 거지요. 이 장영하 변호사는 사실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 성남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장. 그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20억 원 선거자금을 줬다는 이제 폭로를 해가지고 한때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지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친형 강제 입원. 그 대목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분당구 보건소장이 이재명 후보로부터 정신과 의사 두 명의 서명을 받아서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분당구 보건소장한테 성남시장 이재명이 무슨 무슨 소장 저 정신과 의사 두 명한테 이 사인 받아가지고 우리 형 이재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시오.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경우에 그 자기 관할 지자체의 뭐 안전을 위해서 일부 그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내용 입법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근거 삼아서 이재명이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라 이렇게 분당구 소장한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은 어떻게 밝혀진 거냐? 한 기자가 이 분당구 보건소장과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당구 보건소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나는 양심상 지시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자 3일 만에 분당구에서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로 인사 발령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장영하 변호사의 책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시장이 친형 이재선 씨를 약올리고 흥분하게 만들어서 욕설과 실언을 유도하는 전략을 썼다. 이렇게 책에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열흘 넘게 하루에 45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친형 이재선 씨가 단 하나라도 이전과 다른 다 대답을 했을 때는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기 또 하나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당시 이재명 시장의 아내 김혜경 씨가 그러니까 그 이재선 씨의 딸 그러니까 시아주버니의 딸 조카죠. 전화를 걸어서 예 내가 여태까지 너네 아빠 강제 입원 말렸거든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공정성을 비판하는 대목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아연 사건. 백아연은 가수입니다.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성남시 각 주민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등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실시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 지망생 백아연에 대한 응원 플래카드와 포스터 등이 내걸렸다. 성남시가 나서서 홍보해주는 모양새라니 이건 예산 낭비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백아연은 이재명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백종선 씨의 딸이었다. 이런 내용을 또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종선 씨는 알선 수재 사건 등에 연루돼 2014년 2월 해임됐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백종선 씨가 해임된 자리에 친동생을 앉혔고 동생의 부인도 임용시험 없이 성남시 공보관실에 채용됐다는 사실이다. 친형인 이재선 회계사는 바른말을 한다는 이유로 눈엣가시처럼 여긴 반면에 그의 수행비서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런 공권력의 특혜를 받은 것일까? 이런 의문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병문안을 왔던 이제 그 이재선 씨의 친누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이 형제자매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나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없이 살아서 재명이한테 뭐라도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싶어 재명이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도 밝히지 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대목이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친형 이재선 씨는 결국 동생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미안했다라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 굿바이 이재명. 이 책을 낸 출판사 대표 지우 출판사라는 데고요. 지우 출판 사장 이름이 김용성 62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 국민의힘 당원 줄 알고 내가 뭐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책을 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3년 넘게 매달 2,000원씩 당비를 납부해온 민주당원이다. 지난 경선 투표에도 참여한 민주당 권리당원이다. 내가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당에 대한 충심으로 동료 당원과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려 했을 뿐이다. 후보를 제대로 뽑았어야 했다. 어떻게 보면은 후보를 늦기 전에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런 얘기들에 부분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이 책에 대해서 지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오히려 책 판매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금지된 책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지금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하는데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베스트셀러 1위가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한 이제 재판이 있어야 되는데요. 재판부가 새해 1월 12일까지 양측의 자료를 받아본 뒤에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여일 넘게, 아니 한 보름 가까이 책이 팔리면은 웬만큼 팔리겠지요. 뭐 한 달 가까이 팔릴 수도 있고요. 이 출판사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의 정의와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을 펴내는 게 출판인의 사명입니다. 이 책 역시 세간에 떠도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소문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알 권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참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필독서다! 이제 이러고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내가 300권을 사서 선거대책위원회에 배포하겠다. 네, 그랬고 원희룡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 전 국민이 읽어야 할 필독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 이제 기사들도 엄청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실체 이것을 까발리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장영하 변호사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형 이재선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이재명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하지 않은 일을 벌이는 사람이 여권의 대권 주자인 우리의 현실이 참담하다.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보다 지지율이 다소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